헌법상 입법권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국회에 속해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질문한 겁니다. 국회의 권한입니다. 네, 없죠. 행정부가 갖는 유일한 입법권 견제 수단이 뭡니까?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네, 답을 하시죠, 그냥. 근데 지금 법무부가 질의에 답변하는 국무위원의 자세입니까? 그 질문한 내내 저를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하셨고요. 그런데다가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저는 그걸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불쾌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사과는 아닙니다. 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가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까?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일하는 거죠. 대의하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자의적 판단, 그러므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보고하는 행위, 이게 내가 곧 정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죠.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 오만하다 그래서 너무 오만해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지금 법무부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앞으로 법 개정이 될 때마다 기능이 조정된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 제기 심판을 청구하고 없어진 기능을 시행령으로 보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일방적인 주장이라든지 부분들은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